안녕하세요. 허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과 커뮤니티를 찾아서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에서요. 오른쪽 아래 유튜브 보이시죠? 유튜브 클릭하시고요. 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위에 돋보기가 보여요. 오른쪽 위에 돋보기 클릭하시고요. 네, 검색창이 나오죠? 여기서 찾고자 하는 채널 이름을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미팩TV를 찾을 건데요. 자, 미팩TV, 예, 미라클 스토리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미팩TV 미라클 스토리 채널이 이 아래쪽에 보이시죠? 동그란 사진 클릭. 그럼 이렇게 미팩TV 채널이 나와요. 예,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왼쪽 위에 홈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홈 아래 보면은 작은 검은 막대가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재생 목록이라고 있어요. 이번엔 재생 목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재생 목록을 눌렀더니 재생 목록에 많이 이렇게 영상들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세 번째 유황 이야기라고 보이시죠? 유황 이야기 옆 밑에 보면 동영상 9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황 이야기에 관한 동영상이 9개가 이 안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유황 이야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9개의 동영상이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재생 목록에 있는 원하시는 동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른쪽 아래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뒤로 가기가 되죠. 요번에 재생 목록 오른쪽에 커뮤니티가 보이실 거예요. 커뮤니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똑같이 검은색 막대가 커뮤니티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이 커뮤니티는 실시간으로 또는 시간별로 미팩TV님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나 정보를 알려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메모장 같은 건데요. 이 커뮤니티는 알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알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세요. 자, 여기서 근데 이 내용이 다안 보이죠?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 많은데 전체 내용이 안 보여요. 이건 어떻게 보냐면은 1번 과도기의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요. 글자 밑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있죠? 자세히 보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안에 내용이 이렇게 차례대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제 좋아요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여기서만 글을 쓰고 싶으시면 여기 공개 댓글 추가 있죠. 여기다가 한번 누르세요.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여기서 글을 쓰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반가워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니까 오른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뜨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예, 이렇게 글을 쓰시면 되고요. 이 커뮤니티에 가끔 이제 그 미팽님께서 추진하시는 공동구매 링크가 올라올 경우가 있어요. 링크는 뭐냐면은 바로 눌러서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기 누르시고요. 이렇게 커뮤니티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구매 링크입니다 해서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뜨죠. 이 파란 거를 누르면은 바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로 바로 갈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서 필요하시면은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오른쪽 아래 화살표 눌러서 뒤로 가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보시다 보면 맨 아래쪽에 항상 이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 오른쪽 위에 보면 5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팽님께서 다섯 장의 사진을 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진을 왼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숫자가 어떻게 변했죠? 5의 2로 변했죠. 다섯 장 중에 두 번째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다시 뒤로 가기 다시 한번 누르고요. 네, 다시 홈으로 나왔어요. 자, 오늘은
채널을 찾아서 재생 목록과 커뮤니티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